미쳤는데? 뭐야? 해마의 건데? 초월마전. 와, 씨. 안녕하세요. 평양에선 김강민입니다. 안녕하세요. 항우에선 정하늘입니다. 반갑습니다. 북한에서는 AK 소총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고, 그 외에 뭐 저격 소총이라든가 뭐 기관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대검이라고 안 하고 총창이라고 해가지고 총 앞에 꽂는 총창이 있습니다. 총창 말고는 뭐 일반 손가락 같은 건 있죠. 일반. 항상 근무설 때 갖고 있었던 거는 AK 소총, 총탄구 10발, 수류탄 2발, 대검 이렇게만 가지고 있었습니다. 저도 똑같이 그냥 AK 소총이랑 총탄 그리고 검이랑 포병사 이 정도밖에 없었죠. 근무설 때는 저거 쓰고 있었죠. 색깔이랑 재질 같은 거는 2012년 초부터 저 위에 그 개구리 위장망을 씌워가지고 썼던 것 같아요. 무거워서 근무설 때 보통 안 썼던 것 같아요. 덮고 있다가 누가 오면은 쓰고 이렇게 있었고, 수상이라든가 그런 사람들도 친하면은 뭐 딱히 쓰라고는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. 일과 시간에는 저런 거 안 쓰고 산에 갈 때는 그 밑에다 다 놓고, 왜냐면 땀나고 하면 불편하니까. 군모가 따로 있어요. 생활할 때 쓰는 군모. 저런 철관모는 군무설 때만 썼던 것 같아요. 그냥. 무거워요 일단. 굉장히 무겁고 한 2시간 정도 쓰고 있으면 목이 그냥 뻐근해요. 한국에 와서 방탄모를 써봤는데 생각보다 좀 가볍더라고요. 풀숲이랑 비슷해야 되니까 위장을 위한 그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. 뚝배기 맞지 말라고 그냥 그 산 속에서 보면 다 초록초록하잖아요. 근데 뭐 겨울에는 저게 안 통하긴 하는데 아무튼 그래서 저걸 씌워놓은 것 같아요. 맞아보지 않아서 아, 그건 모르겠네요. 근데 보면 구멍 뚫린 것들도 많아요. 다 낡아가지고 그게 있는 것 같아요. 방탄이라는 게 정통으로 맞으면 뚫려버리잖아요. 근데 이렇게 빗겨서 그치. 맞으면 찌그러질 정도로 되니까 그 정도인 것 같아요. 뭐 그래서 도탄 데서 뭐 튕겨나가도록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. 정통으로 안 맞게 바라면서 쓰는 거니까요. 정통으로 안 맞게 바라야지. 아니면 아무튼 그냥 안 쓴 거보다 나으니까 빗머리보다는 낫지 않을까 싶네요. 네. 그러니까 돌에 맞아도 그렇고. 그렇지, 돌에 맞을 때는 안 아픈 건 맞아. 가끔 가다가 장난으로 때려요. 분대장도 이렇게 방탄 뭐 쓰고 있으면 이렇게 빵 선으로 때리시는데 안 아파요. 그냥 목이 아프죠. 그냥 똥 하고 그냥 이게 퐁 눌리니까 아 이러면은 아씨 내 손이 아프다 막 이러죠. 때려본 적은 있는데 맞아본 적은 없어요. 그 군무서면 군무서원들이 이렇게 절거든요. 그래서 막 돌아가가지고 막 일부러 그 후임들 설 때 그 잠 깨라고 막대기 같은 걸 이렇게 땅땅 그 치면 소리가 나는 게 재밌잖아요. 그래가지고 쳤던 적은 있어요. 이건 미군의 헬멧인데 좀 어떤가요? 방탄 효과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. 굉장히 플라스틱처럼 보이고 가벼울 것 같아요. 좀 그러네. 간지나게 생겼다. 자전거 탈 때 라이더 헬멧 같다. 그런 건 좀 있네. 안전해 보이기는 북한군 헬멧이 더 안전해 보이네요. 쇠로 되어 있으니까. 근데 성능이야 뭐 따져보면 두 말 못하고 뭐 미군께 더 좋겠죠. 그렇죠. 네. 근데 충분히 막아줄 수 있을 것 같아요. 진짜 간지나게 생겼다. 총을 맞아서 뛰네. 미쳤는데? 뭐야? 해마의 건데? 총을 맞아서. 와, 머리를 발칵하게 보이네. 제일 처음에 사람 맞았나? 두 번째 사람 맞았나? He's good. Hey, what is that? That's the south side. 와. 와, 씨. 미쳤는데? 야, 저 미쳤다. 저거, 와, 헬멧 없었으면 저 사람 즉사했을 거 아니야. 와. 성능 미쳤네. 잘 쏘고 잘 먹었네. 진짜 잘 쏘고 잘 먹었네요, 저거. 와. 와, 뚫리지 않는 방패인데? 저 정도면 뭐, 진짜 자기가 갖고 있는 장비에 대한 확신이 좀 생길 것 같아. 그치. 굉장히 플라스틱처럼 보이고 확실히 다르네요. 플라스틱 뭐 플라스틱이라 뭐 해도 특수 뭐 재질이 섞여 있겠죠. 특수 재질 뭐 있겠지. 와, 난리가 났네 진짜. 그 자리에서 쓰러졌을 것 같아. 그렇지. 뚫리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냥 뭔가 타격이 있죠. 타격이 있어가지고 정신이 그 쓰러졌을 것 같아요. 데미지가 좀 있었을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아주 해맑게 뒤에로 퇴각을 하는 거 보고 누가 총알 맞았지? 그러니까 모를 정도로 되게 좀 그랬던 것 같아. 아, 나네 하고 헬멧 버는 거 봐요. 나네? 나야? 이러는 거 보고 맞은지도 몰라 그래가지고 와, 그 정도로 데미지가 하나도 없다라는 게 누가 덜 던졌나 옆에서? 그러니까 이건 진짜 총알 맞았다고 하기에 너무나 믿겨지지 않을 만큼 진짜로. 방탄이 확실하게 되는 게 저건 무조건 써야겠네요. 네.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가 아닐까. 그러니까 저런 상황이 한두 번이 아니라 뭐 자기 동료들이 그런 상황을 겪는 것도 많이 봤을 것 같고 실제로 참여하면서 경험해서 나오는 것 같아요. 그냥 작전이긴 한데 그냥 자기네끼리 훈련하는 작전인 줄 알았어. 왜냐면 너무 터벅터벅 뛰면서 이 새끼 어디 있어 막 이러면서 저 새끼 쪽에 있는 것 같은데 저길 수 있는 것 같아 막 이러면서 너무 여유가 넘치잖아요. 이게 저희였다면 솔직히 야 엎드려 막 이러고 막 지금 저기 어디쯤 제일 구석지가가지고 엎드려가지고 지금 총을 겨누고 있을 텐데 저러는 거 보니까 좀 여유가 너무 넘친다. 그냥 전투에 많이 참가해가지고 경험이 많이 생긴 것 같기도 하고 용감한 것 같기도 하고 네, 좀 그러네요.
바로 저기 어디 있는지 파악하고 잡으려고 했을 것 같아요. 대형 사육을 한다든지 뭔가 눈에는 눈, 뭐 이에는 이라고 해서 맞았으면 갚아줘야죠. 네. 저희 부대였으면 청사였으면 지금 좀 저희 갱도에 다 들어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족을 잡을 때까지 안 나갔을 것 같아요. 일단 나가라면 나가야죠. 뭐 모든 게 다 아니까요 일단. 근데 이런 영상을 보기 전까지는 사실 뭐 부럽다거나 그런 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솔직히 좋은 부위를 갖고 있으면 당연히 좋은 거고. 예, 근데 그것을 전쟁을 치르는 거는 결국엔 사람인데 사람들한테 좋은 조건을 보장해주고 그 사람들을 최고로 인정해주는, 그래서 미국이 세계 최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, 북한 군인들 같은 경우에도 저런 걸 실제로 봤다고 하면 당연히 부럽겠죠. 그렇지. 좋은 무기나 뭐 좋은 방탄 헬멧 다 좋은 걸 쓰면서 좋은 음식 먹고 이런 걸 하고 싶긴 하지만 그게 안 되는 게 현실이긴 한데, 보면서 되게 항상 드는 생각이, 군인들한테 만약에 저게 방산비리가 있었다고 하면은 저 헬멧은 아마 뚫렸을 거예요. 근데 미국은 그게 아니라 진짜로 군인을 최고로 생각하니까 최고의 무기들을 갖다 주고 최고의 장비들을 갖다 줌으로 인해서 한 사람이 이렇게 살았잖아요. 그래서 그런 게 저는 좀 부러운 것 같아요. 어떤 그 방산비리가 없이 오로지 그 국방비로 다 쓰여지는 그런 것들, 그게 좀 저는 부러운 것 같아요.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와서 딤플에 와서도 영상을 굉장히 많이 봤는데 미군에 가고 싶을 정도로 부러운 게 거의 다 대부분 다 부러워요. 왜냐면 미국이 최고잖아요, 무기 중에서도. 그런 거 보면 정말 당연히 부럽고, 그리고 복지나 그리고 미군들의 일상생활 이런 부분들도 정말 미군이 가장 대우를 잘 받고 잘 존중해주고 미군에 대한 인식도 정말 너무 좋게 만들어주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네 여러분, 오늘은 저희가 이렇게 북한의 헬멧이랑 미군의 헬멧을 이렇게 좀 비교하는 시간을 가졌는데, 외형적이라든가 그리고 성능에 있어서도 확실히 정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미군의 헬멧이 굉장히 월등하게 좋은 것 같네요. 그래서 오늘도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. 안녕. 안녕.